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비 탈출맵 하는 날 한번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두 번째 탈출맵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칙은 왼쪽에 있어요. 난이도는 평화로움, 게임 모드 금지, 블럭 파괴는 하지 말기, 빨간색 양털은 부술 수 있다, 이거 이런 걸 부술 수 있다는 거죠? 오, 여기 에메랄드 블록이 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제작자는 루카스님께서 만드셨고, 플레이해주시고 MCP스토어에 댓글 남겨주세요. 증거를 확보하고 추리를 하여 마지막에 범인을 맞춰주세요. 에메랄드를 모아주세요. 마지막에 점수입니다. 소지품 유지 꼭 켜주세요. 유지돼 있겠지 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가락국수의 비밀이라는 맵이에요. 자, 한번 토요일에부터 가볼게요. 화장실은 뭐 없지 않을까? 이런 거 있겠네. 여기 에메랄드 블록. 어? 탐정집 열쇠를 여기서도 획득했네. 대박 사건. 그리고 다른 데 또 있나 확인. 여기 에메랄드 블록 3개 획득. 위쪽에 없고요. 쉽네. 역시 난 마인크래프트 고수인 건가? 자, 일단 나가자고. 자,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나가자! 아, 저기서 구하고 나가는 거였구나. 오케이. 자, 여기가 가락국수집인가 봐요. 가락국수집으로 출발! 어, 왔다. 빨간 색깔. 이거를, 어? 여긴 뭐 없네? 뭐야? 여기 메뉴판. 할매네 가락국수, 소고기국수, 제육볶음, 단무지, 장아찌가 있어요. 어, 가락국수 6,000원, 소고기국수 8,000원, 제육볶음 10,000원. 단무지 500원, 자갓지 1,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무지예요. 반가워요. 이런데 막 비밀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잘 봐, 이럴 줄 알았어. 일단 마인크래프트는 벽 같은 걸 무조건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비법과 지급표가 있다. 원할매 가락국수 맛있게 먹는 법.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먹기. 밥 말아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어, 지급표 6일에 300만, 4일에 230만? 뭐지 이게? 일단 모르겠고. 자, 위층에도 한번 가볼게요. 2층에도 뭔가 있어. 어? 시체가 있잖아. 이건 좀 나중에 봐야겠다. 자, 여기부터 좀 돌아다녀보고 화장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피 묻은 주방용 숫돌? 뭐야? 주방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건가?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에도 뭔가 길이 있고. 여기 한번 가봐야 되나? 여기 갈 수 있나? 여기 못 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곳인 것 같고요. 이거 상자 아니지. 자, 이런 데로 점프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길 없고 여기도 길 없고. 너무 맛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여기는 이 아루하트 필찬. 사귀는 커플들도 많이 오나봐. 이 집 국물이 끝내주네. 상자. 4월 16일 영수 중 박건달 가락국수 2개 획득. 어, 저기에도 뭔가 있어. 가락국수 직원 김서빙이네. 어, 주방 가는 열쇠를 어디선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는 없는 거 보니까 이제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일단 요거부터. 오케이, 에메랄드 블록스. 여기 볼까요? 피해자 원할매의 시신인가? 할매의 시신이래. 강아지 털? 강아지 털은 뭐지? 피해자 원할매 사망 추정 시각 12월 16일 밤 11시. 사망 원인 흉부에 찔린 칼에 의한 출혈. 두툼한 머리고기 3등분하고, 그 다음에 육수에 오계피와 머리고기를 푹 삶아주고, 그 육수에 면가락을 넣어 가락국수를 완성시킨다. 그 다음에 깨를 뿌려준다. 여러분들 보셨죠? 가락국수 맛있게 끓이는 법입니다. 집에서 어머님께 한번 말해보세요. 엄마, 가락국수 맛있게 끓일 수 있대. 어, 박건달의 소문이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돈을 뜯고 다니는 남자? 그래, 이 사람이 나쁜 놈인가? 자, 이런 거를 다 넣어두고. 아, 뭔가 지급표랑 이런 거는 가지고 있죠. 그냥 어,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좀 불안하니까. 원할매의 방, 하나들 방, 아들 방을 먼저 가보자고. 어, 여기 있다. 저기도 뭔가 길이 있는데. 어? 여기도 황급증서랑 독촉증이랑 럭키 도박장입니다. 7,000만 원 갚으세요?
야, 아들이 이딴 짓을 하고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일단 독촉증. 300만원 입금해라, 800만원 입금해라, 1400만원 입금해라. 기아 고객님은 해피엔딩에서 3억원을 빌리셨으므로 이달 3월까지 환급 부탁드립니다. 기아 고객님의 비채무이자 400만원 발생. 4억 8천만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이런 거를 막 함부로 할머니 몰래 빌리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참 궁금하구나. 자, 일단 음모를 보자고요. 돈이 없습니다. 어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아, 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부자예요. 그럼 돈을 갖고 와야지. 어떡해요? 대박 사건. 설마 건달이? 야, 너구나. 돈 막 빌린 놈. 당장 돈 가져오지 못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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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춤춰 지금? 너 혼내러 온 거야. 춤추지 마. 차렷. 가만히 얌전히 있어. 하나들의 알리바이를 한번 보자고. 일어나 보세요. 누구신지? 탐정입니다. 4월 16일 밤 11시에 뭐 하셨나요? 아, 그건 왜 물으시지? 전 그때 방에서 자고 있었을걸요? 방에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 안 들렸습니까? 전 한 번 자면 안 깨어나요. 근데 왜 조사하시는 건지? 왜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죽었으니 그러지! 네? 저희 어머니가 죽다뇨? 몰랐어? 전 계속 방에 있었으니 몰랐죠. 오늘이 4월 20일이다. 4일째 방에만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3월 14일부터 있었으니 일주일째 있었네요. 전 히키코모리라서 밖에 잘 안 나간답니다. 돈은 그럼 어디다 쓰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아들 같은 이라고. 감히 할머니를, 네 엄마를?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글도 써놨는데 아주. 도박장은 어디로 간 거야 대체? 야, 거기 있는 애들 싹 다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겠어. 에메랄드 블럭. 열쇠는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가 여기? 일단 나가보자고요. 열쇠. 원할매의 방을 가야 되는데 증거를 확보를 아직 다 못했어. 그다음에 이거 뭔 그건 줄 알았네. 원할매의 방 열쇠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데? 숨겨진 공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없고. 여기 어딜까? 여기가 화장실 아니야? 어? 아니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원할매의 방에서 가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단 말이지. 벽지를 다 떼자. 벽지를 다 떼서 테스트 한번 확인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야? 오케이. 이런 거 벽지를 다 떼는 게 답이야. 자, 보자고. 어디 숨어있는 빨간 양털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여기엔 딱히 뭐 없는 것 같고. 너 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알겠어? 도망가기만 해봐. 넌 아주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빨간 색깔 양털 없고. 원할매의 방을 어떻게 들어갈까? 지금부터 추리의 시작인가? 이거 열었었지. 한번 내려가 볼까? 아래쪽으로? 여기에도 뭐 없고. 뭔가 수상한 곳을 발견해봐야 된단 말이지. 여기에 뭐 없고요. 뭔 소리 났는데? 아, 아래쪽에 주민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로 가야 열쇠가 숨어 있을까? 열쇠가 보이지? 이거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오류야 이거. 이건 깨야 돼. 깨도 되는 거. 상자인데 열쇠가 안 나오는 건 위에 열릴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잠깐만, 이건 위층인 것 같은데요? 실수 마이 미스테이크. 이건 위층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할머니 방을 진짜 못 가나? 할머니 방 가는 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겠는데요? 오케이. 다시 한번 아래쪽에 가가지고 열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단서. 김서빙은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그래? 김서빙도 문제야 이거?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일단은 지금 이걸 찾아야. 이거 여길로 가는 길 같은데 여길로 어떻게 가야 될까? 시프트를 눌러서? 이거 못 가는디? 아, 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여기를 한번 열어보자고. 잠깐만. 아, 너무 뭐 애매해, 거리가. 어, 됐다. 알리바이다. 김서빙의 알리바이.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가락국수집 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4월 16일은 뭐 하셨는지. 저는 그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경 퇴근했죠. 피해자를 발견하셨다는데. 예, 3월 17일 아침 8시경 출근했더니 2층의 원할매 사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알리바이 잘 들었어요. 사기칠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부터 도망가면 당신이 범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이 바로 나의 원칙. 도망가면 다 죽는다. 오케이? 여기 열었었고 여기도 없고. 어딨나 우리 열쇠. 어? 이것도 열쇠. 이거 열리는 거 아닌가? 딱 그냥 한번 넘어가 봐야 되나? 어? 대박, 주방 열쇠를 획득했다. 내가 여기를 왜 안았지? 바보네. 역시 이걸 다 뜯어봐야 안다니까. 뜯어봐야 돼. 뭐든지 주방 열쇠를, 주방으로 들어가서 열쇠를 받고 그 다음에 원할매의 방 열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오케이, 여기에 열쇠가 숨어있겠죠. 하나들의 폭력성? 왜 이러는 거냐. 어머니 돈 좀 내놔봐. 도박해야 돼. 이번엔 따야 해. 내 피 같은 돈을 줄 순 없어. 아이씨, 엄마 앞에서 욕을 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애잖아. 정신머리를 내가 똑똑히 고쳐줘야겠어. 오늘부터 우유와 꿀병과 면가락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 가락국수집의 비결이구만. 오케이, 이게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여기에 또 빨간색 양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일단 부수고 여기는 빨간색 양털을 한번 얻어보자고. 이거 부셔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안에 게 안 파지니까 이걸 일단 부수고. 자, 빨간색 양털 한번 찾아봅시다. 아, 부셔봅시다. 뭐 딱히 없네요. 뭐 딱히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 이거 뭘까? 이거 용광로? 오케이. 예, 너 혹시 여기에서 열쇠 못 봤니? 우리 냉동식 열쇠도 찾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것도 뭔가 좀 수상하니까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오케이. 이런 거. 화로 아래쪽에 에메랄드 블럭 확인했고요. 토하는 소리가 들려. 누가 아주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봐요. 혹시 기마들? 당신 까불지 마. 차렷. 그렇지. 범죄자들은 가만히 차렷하고 있거라. 이거 내가 설치한 거지? 또 헷갈렸네. 어디로 가야 될까? 딱히 없고요. 여기 열쇠들이 다 어디론가 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짜 없으니까 한번 그냥 방을 넘어가 볼까? 그냥 넘어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이야. 여기 해봤고. 잠깐만, 여기 뭐 없지? 오케이, 이 정도면은 우리 찾을 건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다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봤고. 이쪽에도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일단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쪽인데 말이지 이쪽에 길이 뭐 없어. 오케이? 오케이, 단서 다 확인 완료. 할매 방은 나중에 가는 거겠지? 오케이, 증거 확보 완료. 갑시다. 어? 2층에서 살해당한 원할매, 아침 일찍 출근한 김서빙, 히키코모리 하나들, 행표정의 박건달, 범인은 누구인가? 우선 더 증거를 모아보자고. 박건달 아지트를 갈까? 최종 장소로 갈까? 아니야, 김서빙집을 가보자고. 오케이, 이런 거 다 한번 열어서. 응? 이거 원할매방 가는 길 아니야? 어? 이것은 황풍구? 잠깐만, 칼로 살인하는 법. 어? 잠깐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디야? 응?
원래대로 돌아온 건가? 아닌데? 어 맞네. 원래대로 돌아왔네. 아 이곳이 나의 방이구만. 오케이 한 번 더 일기를 보자고요. 가락국수 첫 출근이다.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신다. 사장님께서 월급을 깎으신다. 원할매 야근을 너무 시켜. 원할매는 내 손가락을 잘랐다. 박건달이 행패를 부린다. 내 발가락을 모조리 잘랐다. 더 이상 나도 참을 수 없다.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왜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잘랐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하나들의 상상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범죄자가 이걸 너무 많은데 이거?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린다 이거. 과연 범죄자는 누구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거 어차피 평화로움이어서 이건 밟아도 막 그렇게 타격이 있네요. 아, 타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자 얼른 다시 가보자고요. 2층으로 가서 여기로. 아픈걸 생각보다 용암. 까불면 안되겠어. 여기 뭔가 있어. 근데 이게 뭘까? 뭐야? 빨간 색깔에? 뭐 딱히 있는 게? 어, 상자다! 에메랄드 블럭 밖에 없네? 오케이. 또, 원암의 방 열쇠인 줄 알았지. 일단 한번 스폰 포인트를 시켜야 되긴 하는데 말이야. 아유, 아유, 아유! 여러분, 까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폰 포인트를 한번 해야겠어요. 저 가운데서 까불지 마 미소야. 까불면 알지 죽는거요. 까불면 죽는거요. 까불지 말고 얌전히 그냥 용암길 가자고. 스폰 포인트 해놓고 갑시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까불어봐도 될까요? 이얍! 오케이 까불이. 이제 죽었죠. 왜냐면 스포인트 해놨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피 차오고 한 번 더 긴 곳은 점프로 이런 데 까불어도 된다고. 제발 보셨죠? 이런 건 까불어도 돼. 오케이. 오 지하실이다. 무서운 소리 나는데? 이거 뭐 하는 곳일까? 살짝 무서워 웹이. 어? 어디서 온 거야? 밑구멍? 어 이건 뭐야? 아 여기에 뭐 길이 있었구나. 밑구멍? 아 이렇게 해서 일로 그냥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 오케이 박건달의 집 일단 왔고요. 여기 가는 또 열쇠를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런데 뭐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필요없는 템들 좀 안에 넣어놔야겠다. 고통의 화살 럭키 도박장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은 집안이야 여기도. 열쇠를 주세요. 박건달씨 집으로 다 부셔버리기 전에. 내가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해야 될 일이야? 오케이 열쇠 당장 내놔. 오케이 갑시다. 자 박건달의 집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안녕? 너가 박건달이구나. 어 나 형사야. 걱정하지마. 너네 치러 온 사람은 아니니까 까불지마. 죽을 수도 있어 너. 차렷해. 너도 차렷해. 차렷. 그렇지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박건달씨 맞죠? 뭔 일이요? 그 할마 죽은 것 때문에 찾아온 거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그야 그 집 아들내미 돈을 그 할미가 갚아줘야 쓰겄는데 망해보라스 그러지 뭐. 4월 11일이라고 16일에 뭐 하셨죠? 하긴 뭐라냐고. 그야 일수 좀 받고 점심 먹은 거 가락국수집에서 홀라장 먹어버렸지. 11시쯤에 그날 뭐 했어요?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지. 캬캬캬캬캬캬. 뭔가 이 사람은 오히려 범인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박건달은 살짝 범인이 아닐 느낌이야 이거.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한번 검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양털이 집에 많으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다 부셔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의 점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금고 열쇠를 획득했고요. 금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메랄드 가지고 있고 금고 열쇠 획득. 오케이. 야 개짖는 소리 좀 그만 내. 나 지금 바빠. 자 금고로 한번 가보자고. 얼마? 어. 하나들 이 자식 돈을 꽤 빌렸으니 이자를 늘려서 그 원한의 가게를 이자로 받아내야겠군. 아 우리 가게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인구나. 어 뭐야 뭔 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배고파? 뭐 사람들 여기서 다 가둬놨지? 당신들 다 나오실래요? 뭔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내가 희귀야. 죄송한데 이거 좀 부술게요. 저기 상자가 있으니까 저걸 좀 열어야 되거든요. 상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때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조심조심 조심. 오케이 됐어. 이제 당신들 알아서 죽이러 가시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빵과 위더 장미와 절규? 이건 뭐지? 절규 살려줘. 박건달이 돈을 안 갚는다고 날 가둬놨어. 박건달은 돈 안 갚는 사람들을 바로 죽여버리지. 이 감옥에서 죽은 사람은 너무 많아. 당신들 당장 탈출하세요. 제가 하러 갈게요. 제가 박건달을 잡아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제 범인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서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스폰 포인트를 해놔서 여기에 뭐 길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면은 어? 설마 너네 죽는 소리니? 오케이! 이제 한번 범인을 찾으러 가보자고. 최종 장소로 가보자. 나는 범인을 구했어. 나는 내 생각에 범인은 뭔가 한 명이야. 내 생각에 범인은 오로지 한 명. 파랑 색깔은 뭘까? 한번 열어볼게요. 어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그거였습니다. 진실의 열쇠 나에게. 범인이란 바로 김서빙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김서빙 당신이 범인이야. 전 아닙니다. 당신의 원할매에게 월급을 못 받아서 화나서 죽였다 맞지? 아 아니야. 당신 손에 든 칼 피 묻었지. DNA가 원할머니와 일치한다고. 그래요 저예요. 원사장은 월급도 안 주고 가혹하게 야근시키고 손과 발가락도 모조리 잘랐어요. 그리고 그걸 국수에 넣었죠. 국수의 비밀을 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죗값을 받아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진짜 범인 한 번에 찾은 거야? 대박사건. 에메랄드 확인표. 아 이거 에메랄드 확인할 수 있고. 잠깐만 그러면은 범인을 다른 사람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나는 얘가 범인인 것 같긴 했어. 손가락도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해. 하지만 하나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하나들 친족 살해를 하다니 당신이 범인이야. 돈이 급했던 너네 부모를 죽여서 돈을 빼냈던 거야.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라고? 뭐 이런 돌파리가 탐정. 배드엔딩 실수도 한번 볼까요? 어 아 저게 그냥 그거구나. 실수를 했다는 거. 오케이 자 한번 이번에는 우리 깡패로 가볼까요? 건달 건달 누르와. 당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일단 에메랄드 꺼내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그거 해야 되니까 점수 계산. 자 당신 범인은 박건달이야. 나라니? 당신은 계속 행패를 부렸지. 난 안 그랬다고 생사를 접지 마셔. 그렇지 그치만 당신은 퇴! 실수. 아 이렇게 저는 완벽하게 범인을 찾았던 거네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에메랄드를 몇 개나 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셋 넷. 과연 나는 여기는 좀 더 노력해주세요. 일단 여러분 저는 원할매 방을 못 들어간 거를 이해해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우와 잘했어요. 정말 최고. 아 아쉽다. 이거 뭔 글씨일까?
아 이거 뭔 글씨인지 안 보인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그래 생각보다 높게 에메랄드를 구한 것 같습니다. 남은 양털로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다 탈출 맵의 신? 여기는? 여기까지 깼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암호 까마귀.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서 오늘의 탈출 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